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관장의 지시로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직접 가져오게 되었다. 귀중한 물건이라 어쩔 수 없이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랐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브라질 공항이 보이는 곳이었다. 낯선 곳에 도착하자 기대 반, 걱정 반의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몇 시간을 달려 배가 잠복되어 있는 선착장에 도착하였고 현지인과 동행하여 유물이 발견된 곳으로 향하였다. 날씨가 매우 습해 끈적거리고 비까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최악이었지만 서둘러 챙겨와 호텔에서 쉴 것만을 생각하며 참았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배에서 내려 유물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어찌된 건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다. 분명 가이드 말로는 이곳에서 조사 중인 사람이 두 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어디로 간 건지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일단은 가져온 짐을 내려놓고 사람들부터 찾기를 하고는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런 언덕도 없었다. 뭔 일이 생겼나 싶어 캠프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자 경찰에 연락을 하였고 지금은 비가 많이 와 출동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캠프로 돌아와 비가 좀 그치면 마저 찾아보기로 하였고 이르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잠깐 눈 좀 붙였다. 그러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길래 눈을 떠보니 같이 왔던 가이드가 비가 그쳤으니 사람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챙겨 나와 수색에 나섰는데 잠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길이 나왔다. 고민 좀 하다가 한 시간만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일단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약속을 하고는 서로 다른 길로 향했다. 어둑어둑해진 정글 숲을 난생 처음 경험하다 보니 정말로 두려웠다. 얼마를 걸었을까? 전방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보이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았는데 그건 그저 달빛에 반사된 조각상이었다. 이런 곳에 조각상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조사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기에 계속해서 사람을 찾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옆에 빗달길로 굴러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다리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져 살펴보니 찢어진 바지 사이로 부러진 뼈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었다. 충격적이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가이드에게 연락을 취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바위 너머에서 벌레의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다. 정글이니 벌레들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날개소리가 감상치 않았다. 조심스럽게 기어 바위를 돌아보자 거기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도 사람의 얼굴만한 벌레에게 뜯어먹히면서 순간 놀라 비명을 지르자 나의 존재를 눈치챈 벌레가 특유의 날개소리를 내며 시체 위에서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는데 무언가가 손을 타고 팔을 기어오른 것 같아 돌아보자 손바닥만한 크기의 벌레가 내 팔을 타고 올라오더니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벌레를 뿌리치며 있는 힘껏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가 빠르게 날아온 벌레에게 목덜미가 물리고 말았다. 미친 듯이 아팠지만 근처에 있던 돌멩이로 벌레를 찍어내며 뿌리쳤고 계속해서 앞으로 기어나왔다. 겨우 그곳에서 벗어나 길가로 올라가다 그만 또다시 구르고 말았고 처음 자리보다 더욱 밑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주위가 너무나도 어두워 휴대폰에 후레쉬를 사용하여 비추자 거기엔 벌레 알집으로 가득 차 있었다.